오전 11시 30분 팔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식당가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시각. 한 마디 말도 없이 오로지 음식 준비에만 열중하고 있는 언니들. 4번 바쁜 일손이 하나 더 버텐다. 꼬막은 왜 자꾸 이렇게 저어줘요? 이거 안 저어주면 안 저어주면 이거 꼬막이 딱 붙어버려요. 어디 붙어버려요? 여기다 다 전체가 붙어버려. 그러니까 꼬막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꼬막이 붙어요. 어떻게 붙어요? 이렇게 하면 꼬막이 붙는데 이렇게 다 걸려져 한쪽으로만 이렇게 붙어버려요. 꼬막이 네. 이 사람 피하고 피가 똑같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피를 바짝 말려보면 맛이 없으면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설익해야지. 꼬막은 한쪽 방향으로 저어가며 삶아주고 약간 설익혀야 육즙이 풍부하고 맛있다. 그리고 한쪽 껍데기에 살이 달라붙어 떼어 먹기도 좋고 철분, 무기질 등의 영양소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역시 꼬막은 이렇게 갓 삶아 먹어야 꿀맛. 하나씩 까서 먹는 재미까지 쏠쏠한데. 아니 근데 이거 초콜릿 담긴 거 뭐디? 보자. 가만 보니 우리 언니 뭐 김치 담그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팍팍 무지고 계신다요? 4변, 어이 4번, 네 뒤 좀 돌아봐. 여기다 이거. 이건 새꼬막이랑 새꼬막. 이건 새꼬막이에요? 새꼬막 까는 거. 왜 참꼬막 안 쓰고 왜 새꼬막을 써요? 근데 참꼬막은 아까 같이 물이 나오고 그놈을 비비면 거목물이 나와. 참꼬막은 새꼬막은 요 문제다 좀 안 해. 좋아. 그게 좀 좋으셔도. 요거는 요거 새 전으로면 좋고 새에도 좋은데 요거서 까면 물이 나오고 거목물 요거 찾아갖고 새가 거미져 버려. 그렇게. 너는 쌀만 나가고 된장 국물하고만 나가고 요거는 해하고 전하고만 깨끗이 맛있고 그러니까 나가. 오호라, 그러니까 가격은 둘째, 요리의 모양새를 위해서 새꼬막을 쓰신다는 말씀 일리 있네. 접수. 그러니까 요게 새꼬막 회의 무침 진담한다. 이것도 보여. 새꼬막이 통째로 아라리 박힌 전. 아, 요건 쫄깃쫄깃하니 씹히는 맛이 끝내주겠구만. 아니 근데 하나 둘 셋 넷 아이 이건 꼬막이 네 개고 우째 이건 그 꼬막이 세 개 뿐이단가. 아니 이놈을 섭하지. 전에 하나에 몇 개 들어가는데요? 세 개 네. 그럼 네 개 먹은 사람은 운이 좋은 건가요? 복 받은 게네. 마지막으로 새꼬막 요리의 활용 점점은 바로 구이. 탱글탱글한 육질의 담백한 식감까지 어우 맛있겠다. 새꼬막에 비해서 참꼬막은 가격이 3배나 높아요. 3배. 3배나? 네. 그 차이 많이 나요? 그럼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이거는 구워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워보면 이 알이 벌어져 버리면 이 안에 내용물이 빠지니까 알이 이렇게 풍할만 하잖아요. 그래서 못 굽는 거예요. 이건 그냥 썰어서 살짝 데쳐가지고 드신다 그래야 돼. 그럼 저희 고급 요리네요. 그렇죠. 이게 고급 요리죠. 고기는 요리도 겁나 고급 요리예요.